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구나. 일주일 만에. 어제 회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지가 않네요. 지금 어? 왜 그래? 네? 네? 눈치 봐야 될 거 같잖아요, 눈치. 진짜 멋져. 이거 뭐죠? 이거 파리에 사온 선물이야. 어, 방송 켜져 있습니다. 헤어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요? 머리 오늘 멋있게 하겠네. 뭐 있었어?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 아, 자른 거야? 예, 예, 예. 뭐, 너무 길어갖고, 헤어. 아침에 금포자예요? 아침? 예. 어제 써던 거. 아, 어제 써던 거? 아니, 아니, 다른 거지. 오, 향. 괜찮아? 예. 그치. 이 베텐 향이야. 모든 멤버들이 다 이거 갖고 있어. 이거 고정력 쩔어요? 스프레이가 아니라 헤어 퍼퓸. 퍼퓸. 아, 나 스프레이인 줄 알았네. 어. 그래서 여기 곁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 잘 굳는지. 이상한 리뷰를 하려고 그래. 아니, 스프레이인 줄 알고 잘 쓰겠습니다. 머리에 살짝 네. 뿜뿜 하면은 이제 네. 거기 이제 뻥이 가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네, 에, 에. 또 팀쿡이 오 나이스 스멜 바리 스멜 손 괜찮아? 손요? 아, 손 괜찮죠. 손 좀 붓지 않았어? 네, 손은 안 부었는데 어제 힘 조절이 안 돼갖고 어제 팔 운동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힘 조절이 안 되더라고. 어제 짐 갔다 왔어? 네, 네. 팔 운동하고 회식 가고. 자, 어제 또 이썹과 네. 뜨거운 회식을 했습니다. 뜨거운 회식. 우정을 나누는. 우정이야. 어깨 동무만 한 50번 한 것 같은데. 약간 성재님이 후배 아나운서 갈굴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약간 간접 체험이랄까. 잘 마시겠습니다. 어제 또 볼링 치느라고. 국밥 소리가 나지? 네, 아니 뚜껑이 이렇게 좀 있길래 아, 뚜껑. 아깝잖아요. 아. 네, 이렇게 핥아 먹고 디테일하네. 네. 아니, 뭔지 알아서 더 웃긴데. 아, 오, 좋아. 볼링비가 많이 올랐더만. 볼링비. 아니 사람도 많고 많이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야. 용곱창도 좀 올랐던데? 네? 용곱창. 어제는 좀 많이 먹었어. 우리가 너무 많이. 아 근데 그만큼 안 먹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우리 너무. 아 바가지 씌우는 것 같아? 네. 약간 한 4인분 하면 1인분씩 추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시켰던 것도 막 주면서. 그치? 국수 누가 시켰어? 서비스. 아, 서비스. 서비스인 것처럼 했는데 계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곱창집인데 그게 그 국수가 맛있었어요. 뜨거운 거. 반반 국수. 그거랑 염통. 아, 염통. 예. 왜 그렇게 염통 빨리 안 주냐고 자꾸 재촉하는지. 아, 내가? 예. 이해할 수 있었던. 형, 염통.
염통을 한 30분 말했거든. 빨리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통 가면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형 염통. 알았어. 근데 염통 진짜 많이 썼어요. 염통이 원래 잘 못하는 약간 좀 그 비린 맛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예 비린, 그냥 모든 음식이 비린 게 없었어요. 거의 신메뉴가 좀 나왔습니다. 그 뭐지? 그 곱창 쭈꾸미 볶음. 네, 네. 어 그거 맛있었어. 그거 그것도 맛있었어. 매운 거. 네. 곱창 쭈꾸미 볶음이랑 그 무슨 가장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메뉴가 그 토마토 비스킷. 네. 13,000원. 13,000원인데 비스킷 4개 위에 꿀 올라가 있고 딸기잼 올라가 있는 거. 그거랑 토마토 이렇게 슬라이스로 좀 된 거. 그거는 아, 돈 안 받았겠지. 그 서, 아, 그것도 서비스라고 있었어. 그게 13,000원짜리는 아닐 거고 네네네.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네. 아마 우리한테 미니 메뉴를 준 것 같아. 네, 네. 서비스 메뉴. 서비스 메뉴. 필리핀. 아니 제가 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영상을 올리시나 이렇게 어제 검색해봤었잖아요. 아, 얘기하지 마. 아니 영상 몇 개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유튜브 띄웠는데 막 그게 막 뜨더라고 이렇게. 이 정도면 채널 정지 안 먹나 생각될 정도로 거의 용허브 아니에요 용허브. 우리도 안 봐. 야,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근데 어제 그 곱창 또 먹고 싶긴 하다. 곱창 맛있지. 네, 곱창이 질기지도 않고요. 나도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네. 저 곱창 좋아하는데 진짜 잘 못하는지 그 부드러움이 없거든요. 약간 좀 딱딱하거나. 그런 데가 있는데. 야. 그 사장님 욕 잘하시던데 직원들한테 욕으로 갈구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야, 이렇게 꾸면 안 돼! 그러면서 삐삐삐삐 이렇게. 해요. 기본이지. 낭스러운 말 너무 많이 하지. 깜짝 놀랐죠.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누가 이제 저 그 뭐 형 배민 저거 뭐야 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배민 뭐 배민에서 뭐 인정한 맛집이 뭐 있었잖아요. 하지마 얘기하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지마.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얘기하지마. 뭔지 모르지만 얘기하지마. 네.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다 비방용이에요. 네. 야 그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은근히 이썹 스타일인가 본데. 아니 너무 어? 너무 웃겼어요. 원래 훨씬 웃기지. 야. 수위를 아예 조절하지 않는. 네. 야,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쌍스러운 인간이 있나? 아니 쌍스러운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요즘은 이제 막 날아갈까 봐 막 사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네. 우리 테이블에서 계속 쌍스러운 얘기 하니까 네. 형 조용히 좀 해. 네. 우리가 얘기한 줄 알아 그랬더니 뭔 상관이야 내 가게인데. 그러면서 거의 왜냐면 제가 나락에 있거든. 네? 나락에 있거든. 아, 현재. 아 진짜요? 인생이 나락이기 때문에. 거의 한 이제 말의 반은 욕이에요. 만약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만큼의 욕을 해야 돼. 야 네. 신선한데 네. 정영국 리뷰. 네. 어? 아, 정영국 리뷰하네. 아니 저도 오랜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처음 봐갖고 되게 재밌었어요. 구경만 해도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보통 놀래고 일단 네. 뭐야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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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손님들이 더 놀랐지 않을까요? 야.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앞에 앉아가지고 직속 후배라고. 힙한이 형 맞죠?
어, 유희관 볼링 잘 쳐. 어제 엄청, 엄청 180 나왔나? 173? 와, 씨. 볼링 구속이 야구공보다 더 빨라. 엄청 힘 있는 볼링 쳐. 아니, 그냥 퉁 그래. 퉁. 부실 부실 것 같아. 야, 역시. 성재님 퍼포먼스는 죽이잖아요. 시작할 때 맨날 이래. 어제 중간에 예인이가 와가지고 씨, 물려가지고 네. 누가 들쳤어? 누가 들친 거야? 그 작가님 얼굴 반반씩 쳤어요. 아, 하얀데요? 네? 지금 왜 그치? 나도 지금 좀 이렇게 네 창백해, 뭔가 되게 창 창백하신데 회색이지 회색이지. 네, 어제 어제랑 아예 다른. 어제 술 먹어가지고 아니 저 많이 안 회, 숙취 아니야? 아니 저 대장인 것밖에 안 먹는데. 그랬니? 네. 내 옆에서 계속 그만 마셔. 아니 짠을 하는데 보통 반 네. 잔씩 이렇게 짠을 하는데 혼자 있다마는 이번 주 토요일 오픈입니다. 원 숙보 요즘은 결혼식 축의금을 키오스크로 받는다. 요즘 스타일 결혼식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FX 일렉트릭 쇼크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요즘 결혼식 축의금을 키오스크로 받는다. 요즘 스타일 결혼식이었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받는 키오스크가 등장해서 화제인데요. 화면에 하객 이름과 신랑 또는 신부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현금을 넣으면 식권과 주차권이 나오는 그런 편의주의 시스템입니다. 키오스크로 돈을 내는 게 이제 뭔가 좀 낯선 광경 같기도 하지만 막상 이용한 사람들은 축의금을 좀 편하고 또 눈치 안 보고 빨리 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고요. 뭐 접수대를 누구에게 좀 맡겨야 되는 게 또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미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친척 중에 누군가를 지명해서 너 거기 데스크에 좀 앉아 있어라 얘기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또 돈 관리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명단 금액 정리도 예, 기계가 엑셀로 쫙 정리해서 뽑아주니까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성의를 기계가 접수하는 게 좀 언짢다는 반응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불편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결혼식장 키오스크 기기 대여가 꽉 찼다고 합니다. 벌써. 결혼식하고 거리가 먼 베테너들은 남의 얘기 같지만 축의금 낼 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 진짜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뭐 햄버거집이나 뭐 커피숍에서 주문하는 그런 키오스크랑은 또 다르게 생겼을 것 같은데 베텐이면은 그 정윤국 씨가 정해놓은 1350텐 그 원칙에 이어서 1355텐 버튼 이렇게 눌러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쌍남자 이썹과 함께 월간 이썹 코너를 하겠습니다. 이썹 개인 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날것의 사생활 토크를 들을 수 있으니까 토크에 참견하고 싶은 랜선 상남자분들은 채팅창으로 놀러오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이 카카오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에서 생중계됩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베텐에서 쌍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 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있어.
자,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서 배텐 일정도 잊고 사는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예. 더운 여름에 아주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마침 어제 회식이 네.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썹님과 이렇게 이틀 연속 보니까 좋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틀 연속이. 네. 근데 이제 회식 한 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오늘이 네. 회식인가요? 물어보고. 네. 네. 회식 자리에서 어? 저 내일 배텐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고. 네. 예. 이거 어떻게 돼? 스케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저는 회식이 저번 주에 이미 저번 주인 줄 알았어요. 어. 네, 지난 주인 줄 알고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가 없길래 아, 회식이 그냥 이제 그때 이제 그 작가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정기 회식이 아니라 이제 그냥 번개 회식이라서 뭐 안 와도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바빠서 이제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수요일 뭔가 이제 단톡에 수요일 뜨길래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네. 그래서 그래도 한 시간 전에 확인을 했는데도 터덜터덜 달려와서 그렇죠. 그때 바로 씻고 갔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회식 참여도 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새벽까지 볼링도 치고. 네. 볼링. 예. 누가 볼링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갖고 이제 볼링 치러 갔죠. 갑자기 누가 볼링 이야기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찾아보니까 볼링장이 근처에 있어서 네, 네, 네. 거기까지 이제 저희 건너가서 네. 같이 쳤습니다. 네. 팀 유희관대 팀 배성재 나눠가지고 네. 이제 포트 배정을 해서 이제 선수들 따로 드래프트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팀은 약간 이제 그 네. 용장 스타일? 용장? 예, 좀 이렇게 퍼거슨 감독 스타일로 네, 네, 약간 네, 네. 이제 다그치고 압박하는 네, 다그치고 네. 야단치고 네. 또 결과가 좋으면 야단. 또 칭찬하고 네. 근데 잘하는 거랑 야단 못하는 거랑 똑같은 반응인 것 같은데 거의 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1게임을 가져갔는데 네. 나중에 이제 2, 3게임을 추월당하면서 아, 그러니까요. 게임이 제가 물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썹에게 네,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그 스페어를 잡았을 때는 네. 그 다음 거가 중요하다. 네. 그 다음 거를 잘 치자. 그 다음 다음 거는 또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다음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아니. 그런데 성재님도 한 번씩 이제 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네. 저도 뭐 어쨌든 네. 각자 마크맨만 잡자. 네, 저는 마크맨을 잡았죠. 네. 그랬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팀 중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은 네. 아, 그랬나요? 네. 네. 하여튼 각자 또 개성 있는 볼링들을 다들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정예인 씨가 이제 나중에 왔는데 굉장히 가볍게 하늘하늘 우아한 폼이 너무 그 이쁜 볼링. 아니 근데 좀 한 것 예. 같던데요. 그렇죠. 약간 네, 그렇죠. 네, 네. 처음 해본 아니, 약간 좀 즐기는. 힘은 없는데 많이 쳐본 느낌. 그리고 네. 이제 유지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희말이 없는데. 네네네. 네, 네. 나중에 0점을 잡으면서 꽤 선전한 네. 볼링. 네네네. 네, 네. 성재님은 약간 뭐랄까 대각선 볼링이라 해야 되나? 아니 이상하게. 아니 저도 볼링 이렇게 친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저만의 비법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예.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셋 넷 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네 공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공을 그렇죠. 이렇게 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갈지 이렇게 흘려 보내는데 성진님 항상 오른쪽 끝 해서 이렇게 쳐요.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네, 네. 예전에 그 교회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인데 네. 보통 이제 볼링 프로 선수들은 여기 네, 네. 이쪽 끝으로 슥 넣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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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회전을 먹으면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코스가 가장 좋다. 네, 스트라이크를 잡기에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회전을 넣기 어려운 초보자들은 네. 차라리 오른쪽에 붙어서 대각으로 네, 요 네. 핀을 약간 비껴서 치면 네. 확률이 더 높다라고 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확률은 네. 높은데 약간 조금 한 제가 어제 경험한 바로는 한 80%는 성공하는데 한 20% 한 10%는 아예 그냥 빠져버리고요. 한
한 10%는 이제 한계치거나 아니면 이제 고 주위에 있는 것 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80%는 또 성공하기도 했어요. 예, 제가 그 3게임 갔을 때는 진짜 이제 그 제가 거의 한 8년 전에 빠졌던 어깨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오래 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판까지가 한계다. 예. 뭐냐? 아. 어쨌든 같은 팀에 이제 일주어터가 꽤 선전했고 이제 메인 작가도 같은 팀이었는데 사실 개인 볼링공도 있고 개인 신발도 있고 개인 가방 뭐 그리고 이제 손목 아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 치고는 진짜 기복도 심하고 각 담당자 각 이제 맞물리는 옆 레인의 상대 팀 선수만 잡아라. 그 선수들만 포트 배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거의 유희관에게 더블 스코어를 발려가지고 저희가 회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고요. 아무튼 뭐 청취자들이 모르는 얘기는 너무 길게 하기 어렵고. 아무튼 그 회식 자리에서 이섭이 굉장히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어떤 저희가 이제 MT 언제 가냐, 뭐 이번에 MT 뭐 어디로 가냐, 뭐 북중미 월드컵 때 MT 가자, 뭐 북중미 월드컵 때 아예 베텐 스테이션을 옮겨서 거기서 다 같이 가서 방송하고 한 달 동안 있다 오자, 막 별 말도 안 되는 만취했을 때 나올 만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졌고, 그다음에 MT 뭐 어느 나라로 가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섭이 출연료를 모아서 MT 갯돈으로 쓰자. 그러니까 이제 갯돈 모으자고 하길래 차라리 출연료를 우리가 받지 말고 그 돈을 SBS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 돈으로 나중에 뭐 비행기나 뭐 호텔이나 이렇게 그 우리의 여정 비용을 이렇게 이제 좀 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죠. 어차피 뭐 성재님은 많으시겠지만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아 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갯돈을 하면은 이제 어떨까 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세금 계산서 안 끊어도 돼. 그러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세금 계산서가 귀찮아가지고 월 한 번 10만 페리카 그거를 이제 세금 계산서 떼야 되는 게 귀찮아서.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바에 어차피 MT 갈 거면 그 돈 모아서 하자. 좋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또 이제 시스템 자체랑 뭐 그런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 이제 위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요? SBS에서 프로그램 특별 편성해갖고 이제 저희가 출연할 테니까 그 비용을 다 내달라고. 방송 한 편 찍으세요 하고. TV나 뭐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로. SBS에서 여행 예능으로. 그냥 아예 우리를 찍어라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거기서 노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 예능인 건데. 네, 약간 좀 여행 예능처럼. 베텐의 어떤 휴가지만 그것 자체를 출연자들로 이제 외전으로. 외전처럼. TV 예능처럼. 만들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재밌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퉁치면 안 돼요. 방송국에 위신이 있거든요. 아, 그걸 출연료는 받아야 출연료는 따로 받아야 되고. 그 경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출연료를 경비로 퉁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해볼 만해요. 지금 라디오가 한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라디오 센터는 이제 딱 107.7, 103.5 두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라디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는 모든 본부가 모든 센터가 각자 이제 플랫폼과 관련 없이 갑자기 라디오에서 땡플릭스에다가 낼 수도 있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내면서 돈 받아서 우리 또 여행 가고. 여행 예능이 목적이 아니라 여행을 목적이다. 그죠. 여행 가서 이제 근데 또 그런 이제 돈 생각 안 하고 놀아야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미있게 막 욕도 하고. 어제 정영국 씨 욕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아, 장난 아니었습니다. 야, 저는 어떻게 개그맨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넉넉히 보게 되는 이 상스러움이 있어요. 야, 그 정도 기세면 이제 이런 방송국 오면 거의 경비 아저씨들 쉽게 이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름 정영국 씨가 레거시 방송인이기 때문에 또 지상파에 맞는 그 수위 조절을 가장 잘합니다. 본인이 제일 문제예요. 아니. 저희 베텐 기준으로는 출연자들 중에 가장 저희가 그 힘들게 대하는 게 이섭님이고 정영국이 가장 쉬워요. 좀 그렇게 욕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본인 방송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욕, 욕. 욕도 있고, 예. 네, 예. 비속어, 그리고, 네. 예. 정영국 씨는 그 심의를 이미 네. 체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딱히 손봐줄 게 없어요. 예. 옛날에, 아, 이미 방송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레거시 네. 출신이니까. 네. 네. 오히려 이제 땡튜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거기서도 많이 하시나요? 뭘요? 땡튜브에서도. 땡튜브 사실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네. 네. 항상 힘들어 합니다. 네. 자, 뒷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이섭님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9808님. 네, 네. 배텐으로 이섭을 알고 이섭 채널, 업섭 채널 다 구독하게 네. 된 여자 배텐너입니다. 네. 그런데 이섭과 업섭, 프로필 사진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네. 어떤 상황에서 찍은 사진들인가요? 아, 이거 이섭에서 찍은 거는 이건 한 5년 전일 거예요, 5년 전. 엄청 옛날에 이거 진해 이제 군항제 가서, 벚꽃 이제 군항제 가서 이제 그냥 찍었던 거 그냥 쓸 게 없어가지고 걸어놨었고요. 근데 이제 귀찮아서 이제 못 받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섭에 올린 거는 제가 한번 이제 눈썹 문신하러 갔습니다. 보면 눈썹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취 크림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사진 찍어서 이거 그냥 한번 써보자. 약간 좀 없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네 그런 컨셉으로 했는데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지금 안 바꾸고 그냥 있습니다. 아 약간 마스크를 네. 한 채로 눈썹 문신하기 위해서 마취 크림을 네. 하얗게 이제 칠해놓은 상태. 네. 그 상태가 내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업섭 부사로 네, 쓴다. 네, 네. 이때 딱 그 코로나 시즌이었거든.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했던 시절이라서. 네. 네, 요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의 군항제는 왜 근데 네. 약간 그 네, 네, 네. 쪼개지는 웃음이라고 하죠? 네. 예. 그 웃음을 짓고 있죠? 저도 이게 하도 오래돼 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네. 엄청 오래돼 갖고 옛날에 네, 그냥 찍었던 건데 어차피 요즘 막 이런 거 이제 프로필 사진 많이 안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네, 그렇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독자를 네. 약간 비웃는 것 같은 표정. 아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네 앞에 그냥 예, 컨셉이 컨셉. 그래요? 네 컨셉. 네, 알겠습니다. 네 업섭 구독자 베텐너님 이서피셜 네, 네. 사과페이 교통카드 출시 준비 끝이라던데 네, 네.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있나요? 아는 네. 것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뭐 제가 이제 꿈에서 듣기론 기술적인 건 다 이제 해결이 아 이미 그거는 이제 끝났고요. 네. 이제 마지막 막 테스트나 이런 것도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그 관문이 있어서 그게 조금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업계 관계자가 아니고 이제 이제 그 막 주변에 기자분들도 계시고 예. 막 이렇게 있어 막 저도 그냥 꿈에서 이렇게 듣기로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는 뭐 올해는 안 넘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예, 저도 진짜 몰라요. 네, 이게 뭔가 그 진짜 갈라파고스가 되면 안 되는데 네, 해외에 네. 나가면 아주 쉽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네.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면 이제 애플 아니, 사과페이 이런 거 엄청 잘 되잖아요. 네네. 네, 사과페이 딱 찍으면 너무 잘 되는데 한국만 이 그 비접촉 결제 방식이 좀 발달하지 못한 나라이죠. 땡글맵 이런 것도 굉장히 아, 불편하고. 그죠. 네. 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규제가 많고 막 이렇게 네. 그 기존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네. 약간 걸리적거리는 것들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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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갈라파고스 해결. 네. 아 해결. 네. 그 제가 해결은 할 수가 없어갖고 아 이런 거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땡플페이가 나오고부터 좀 단말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렇죠. 네, 신규 매장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많아져갖고 네, 좀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0123님 저 이사가요. 가전 하나만 추가하고 싶은데 무선 청소기를 살까요? 의류 관리기. 네. 땡타일러 이런 네. 거 살까요? 네. 이 썹은 다 써봤을 것 같아서요. 네. 가전 하나만 추가한다. 아 요즘 이제 가전 제품 살 때 이제 꼭 필요한 거라면 저는 이제 좀 로봇 청소기. 네 로봇 청소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로봇 청소기 다음으로 필요한 건 일단 뭐 요즘 뭐 건조기 이런 거는 완전 필수템이고요. 이제 스타일 땡 이런 거는 저는 정장 많이 입으시는 분들 아니면 막 굳이라는 느낌이긴 해요. 저는 이제 그나마 쓴 게 이제 저는 정장을 잘 안 입다 보니까 이런 티 있잖아요. 예. 빨아놨는데 이제 그냥 그 서랍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쭈글쭈글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빠르게 펴기 좋더라고요. 아, 땡타일러가? 네, 땡타일러로 한 20분 돌리면 이게 빳빳하게 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때 쓸 때 좋은데,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써보면서 이제 뭐 정장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뭐 그냥 굳이 필수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는 근데 사실 땡타일런 있고 네. 무선 청소기는 없는데, 네. 무선 청소기가 이렇게 막 그 그립진 않고, 네, 네. 네. 유선으로도 충분히 잘 편한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땡타일런은 네. 정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거기다 그냥 옷을 옷장이에요, 네. 옷장. 네, 네. 그래서 전자 옷장.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잘 쓰는데 일반 사람들 저는 이거는 필수템까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로봇 청소기. 그렇죠. 로봇 청소기가 오히려. 네. 예. 아,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 L땡. L땡에서 나온 이제 세탁 건조 일체형을 샀거든요. 세탁 건조 일체형이면은 그 밑에서 세탁해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냥 통 하나만 있고 거기서 세탁이 끝나면 바로 건조까지 그 통에서 돌려버린다. 네, 그거를 원래 제가 이제 요렇게 따로 있는 걸 썼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또 이제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빨래를 돌려놓고 가면 이제 저녁 한 만약에 한 8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세탁이 한 12시에 끝나서 한 8시간 정도 통에 있어서 막 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냄새 나서 건조기 돌리면 또 이제 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못 돌려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세탁을 돌리기에는 또 건조까지 하면 막 새벽 돼서 이제 아파트 소음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쌓여 있으면 주말에 돌리고 네. 만약 이불 빨래 하면 이불은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건조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주말 출장 한번 갔다 오면 세탁도 못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당땡. 당땡에 일단은 팔았고요. 이거 꿀팁 드릴 꿀팁 알려드릴 꿀팁 알려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신기해서 아 진짜요? 예. 네. 역시 네. 어제 그 네 캐럿 치러 왔고요. 캐럿. 네. 네. 역시 어제 군기 잡힌 볼링을 한번 치고 나니까 이틀 연속 네. 보니까 네. 예. 저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그 L땡에서 이사가전 그 옮겨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당땡에 요거 팝니다 해서 올려요. 제가 한 21년도에 산 거를 한 200만원 초반대에 올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전 서비스는 이제 구입하시는 분이 이제 신청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다음날 팔렸어요. 오. 그래서 일단은 100만원 초반대에 팔았고요. 그 일체형이 한 300 정도 하거든요. 이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도 한 200만원 정도 하니까 그냥 나의 힘듦을 해결해보고자 해서 딱 사서 딱 설치했는데 바로 만족했습니다. 아, 사서 설치한 건 아니죠. 사실 그 L땡에서 줬어요. 예. 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 정확하게 제가 테크 튜버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원래 그거를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 싶어 했는데 그럼 L땡에서 잠깐만 사지 말아봐. 우리 이거 이제 광고하고 싶은데 사지 말고 기다려봐. 우리가 이거 줘서 이제 그냥 그거 하자. 광고하자. 이렇게 해서 딱 받아서 했는데 야 진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네네. 세탁건조기가 혁신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혁신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네네. 이거를 밑에서 네. 올리는 게 네. 시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죠. 타이밍에. 네. 그게 좀 생각보다는 네. 집에 그러니까 쭉 지키고 있을 때 돌려야지. 네, 네, 네. 한번 돌려 눌러놓고 어디 나갔다 오는 거 식세기처럼은 안 돼요.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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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건 결국은 통돌이 있었던 시대랑 네. 또 크게 다르진 않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일체형이 나오고 출근할 때 그냥 넣어놓고 가면. 집에 와서 그냥 개서 넣으면 되니까 이제 너무 편해졌습니다. 네. 삶이 그, 진짜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워시타워라 그러죠. 네. 세탁기 위에 건조기 있는 그게 네. 이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통돌이를 오래 썼거든요. 네, 통돌이 네. 쓰다가 네. 아 이게 그 대단하다는 네, 네. 워시타워구나 이러고 네. 가서 네. 딱 탈 때 이제 그 물어봤어요. 네. 아 그럼 위통에 넣고 네. 아래 통에서 빼면 되는 겁니까? 이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밑에 있는 걸 위에 넣어야 돼요. 그래. 밑에 있는 거를 네. 빼서 위에다가 집어넣으래요. 네, 네. 이렇게 네, 물 뚝뚝 떨어지는 데서 이게 무슨 혁신이냐. 네, 네. 그래서 저는 위에다 넣고 당연히 네. 그 뭐 있다고 생각했죠. 이게. 네, 이런 통 떨어진다고요. 마법처럼 쓱 네. 열면 밑으로 네. 퉁 떨어져서 돌린 다음에 밑에서 네, 꺼내면 네. 되는 거구나. 네, 네, 네.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이게
이건 네. 좀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네. 쓰고 있지만 네. 네. 진짜 저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이사하거나 신혼부부이신 분들 저는 강추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전제품 중에서도 또 이제 댓글 부대가 조금 있습니다.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수많은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딱 작업성이 있는 댓글들이 많은 그 제품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로봇 청소기, 세탁 건조기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경험해봐 좀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도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영상 안 보고 댓글 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반박하면 이제 삭제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모든 그 업계 비즈니스나 네, 모든 네. 이익 관련해서는 이제는 네. 그 댓글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곳에서. 네. 이제. 아 근데 저는 그런 게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가전 쪽은 아직까지도 좀 그게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모든 곳에서 느낍니다. 네. 예. 모든 어떤 이익이 걸려 있는 곳에서 이제 치열한 고지전들이 어디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PC 통신부터 인터넷 네. 태동기를 함께했기 때문에. 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네, 통돌이 세대. 통돌이 세대. 네. 저 빨래터 세대. 빨래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봅니다. 네. 월간 이썹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팀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요. 공감도 해드리고 소개되면 선물. 상쾌한 쌍남자 되시라고 올케어 치약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장난감입니다. 쌍남자들은 어떤 장난감으로 어떻게 노는지, 어떤 게 또 쌍남자들에게는 장난감이 될 수 있는지 제보해 주신 분들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써님은 장난감 혹시 뭐 언제까지 네. 다뤘고 지금도 혹시 네. 있나요? 아, 저 그 레땡 좋아합니다. 레땡. 아, 레땡. 네, 레땡.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나요? 어렸을 때도 좋아했었고 지금은 이제 레땡에서 나온 테크닉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예요? 테크닉 시리즈라고 약간 조금 그거보다 이제 좀 진화됐는데 막 자동차 같은 거나 그런 거 있거든요. 실제 레땡으로 막 엔진 같은 거 조립하고 그게 막 연결되어 이제 막 기계적으로 연결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자동차 관련된 이제 레땡을 좀 많이 샀죠. 네. 약간 메카닉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쪽으로 그죠. 가는 거는군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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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예, 예. 그쪽은 무한하네요. 어떻게 네. 확장할 수 있는 세계가. 예, 그니까 예. 그 막 시리즈가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안 사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프라모델 이런 것도 하세요? 아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시고 네. 레땡 블록만. 레땡. 네, 네, 네. 네.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만들고 만지작거리는 게 좋으니까 네, 저도 어렸을 네. 때 이제 프라모델 네.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촉감놀이 조립식이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레땡도 많이 하고 미니카 예 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 완성된 것을 이제 전시되어 네. 있는 걸 보면 네. 허 멋있어요 네. 갖고 싶다 네 예 네, 그러면 주세요 그래 뭘 주세요 아 이거 사서 네. 만드는 게 귀찮아요. 옛날에 만들기 위해 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는 만들기가 귀찮아가지고 하청을 맡깁니다. 네. 네. 그리고 후배들한테 네. 맡긴다거나 어? 그 레땡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네, 네. 만드는 것만 좋아하는 네. 사람도 있어요. 후배들한테 시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네. 좋아하는 사람들. 네. 강제로 시킨 건 아니고 네. 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하청으로 이제 네. 만드는 네. 걸 좋아하는 사람들. 뭐 네. 저기 네. 유지혜 씨도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본인이 가졌나?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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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근데 저는 이렇게 장난감을 파는 곳, 몰 이런 데 들여다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 네. 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서울클래스 1394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쌍남자의 장난감이라면 당연히 애니메이션 건담 프라모델입니다. 건담 세계관인 우주세기부터 비우주세기까지 조립 전에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면 어른이들의 마음도 설레죠. 역사가 깊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프라라고 하죠? 아, 근데 저는 아, 약간 좀 건담 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건담보다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생 때 아마 피디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약간 그 학교가 이렇게 로봇처럼 변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예, 예. 막 학교에서 막 이제 뭐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딱 가면 그 학교 자체가 이렇게 그
막 되는 거 있었거든요. 막 그런 오. 그런 세대였어. 그래서 건담은 약간 조금 애매하게 걸쳐진 세대가 아닐까. 예, 예, 그러니까 변신 로봇 쪽은 이제 워낙 종류가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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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네. 유서 깊은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이제 건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의 네, 예. 원조 로봇. 중에 원조기도 네. 하고 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이걸 따라올 수 있는 로봇 시리즈는 거의 없지 않나. 네. 예. 저는 이제 건담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많이 그 프라모델을 샀었는데 어른이 된다면 또 귀찮더라고요. 예. 야 어른이 돼서 요즘 귀찮으신 게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 시간이 없으니까. 네. 슬픈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쭉 네. 만들고 이러면 참 행복했었는데. 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 그 학교 끝나고 나서 문방구 앞에 가면 한 300원, 500원에 그런 거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사서 그냥 이렇게 또각또각 몇 개만 해서 몇 개만 딱 조립하면 되는 그런 아, 이제 로봇들도 되게 간단한 많았는데. 것들. 네, 간단한 아.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네. 네. 저는 건담 중에서도 이제 약간 그 빌런 쪽에 속하는 자크 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크요? 네, 눈알 하나 있고.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자크2.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국방색. 네. 예. 야, 자크라고 하면 이제 세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딱 자크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두 분류인데 저는 그 이제 게임에 나오는 자크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생각하냐 아니면 이제 성재님의 그거를 생각하냐 좀 그렇게 해서 세대가 아, 롤 자크. 네. 롤은 말해도 돼요? 아, 그 뭐 말할 때도 있고. 예. 네. 네. 보조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굳이 줄였는데 갑자기 풀었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거이기도 하지만. 네. 자 그러면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쿠라 그래? 자크 아니야? 자크. 자크 투. 자크. 그러니까 우리 때는 건프라라는 말을 안 썼어. 그냥 조립식. 프라모델이란 말도 잘 안 쓰고. 요즘 프라모델이라고 하나? 저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거 나왔어요. 탑블레이드. 그래서 탑블레이드 나와서 그때 탑블레이드가 엄청 유행해서 탑블레이드 장난감도 막 팔았었거든요. 그거 막 조립하고 애들이랑 그렇게 만들어서 그 문구점 같은 데 가면 또 경기장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경기장에서 이렇게 해서 놀고 애들 거 부시고 경기에서 네. 팽이끼리 아니 팽이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부시고 막 이런 거죠. 네. 보통 문방구 앞에 그 레이싱 로드가 있잖아. 그것도 있죠. 미니카 예, 그런 것도 있고. 모터 썼나 모터? 모터 썼죠. 블랙 모터. 블랙 모터, 똥 모터, 골드 모터 이런 거요. 르망. 르망? 그건 몰라요. 몰라? 예, 예. 르망 3대 모터가 르망 모터랑 네. 그다음에 블랙 모터랑 네. 그 블랙 XYZ 모터인가? 뭐 그거 있어. XYZ. 야. 그거 끼면 진짜 막 윙 이렇게 돌아다니. 야, 그것도 막 튜닝하고 이렇게 꾸미는 재미가 있었죠. 카미야. 네. 저 최근에 그 미니카 하나 샀어요. 최근에 이제 그 카미야 거? 아니요, 아니요. 그 네, 타미야 건데 이게 그 현땡이랑 콜라보를 해서 아이오닉 5 땡 미니카를 만들었어요. 22,000원.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서 있는데 아직 조립은 못했는데 네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야 아이오닉 아, 타미야 말해도 되나요? 아이오닉 타미야? 땡은 뭐야? 아, 지금은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 타미야에서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어. 그 보고 제 영상에 그 사는 거 올려. 고맙다고? 아니 그, 뭐 고맙다는 말은 아니었고 그냥 되게 신기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좀 봤습니다. 유학하면 고맙다는 거죠.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그거 빨리 조립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네. 누가 조립 안 해줘나. 시작하겠습니다. 배송제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상남자의 상남자템 리뷰쇼 오늘은 상남자의 장난감을 이섭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캠프라이팅님 거 좀 소개해주세요. 네. 어린 시절 맥가이버와 보이스카우트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남자들의 장난감 바로 멀티툴이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다녀도 쓸 일은 거의 없지만 폈다 접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남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맥가이버 칼 써봤어요? 아니요. 아, 근데 그...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남자들은 하나씩 좀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막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딱 돌리면서 촥
이렇게 꺼낸 거죠. 그거는 그거는 보통 그 네. 액션 영화에서 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약간 헤드락 당했을 때 허벅지 찌를 때. 네. 아니 맥가이버 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통조림 따는 거랑 짱 칼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 촤악 하는 거는 다른 용도. 그건 보통 군용 칼인 것 같고. 예. 예. 빨간색 그 맥가이버 칼. 어, 맞아 맞아. 예, 빨간색. 스위스 표시돼 있고. 예, 맞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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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로망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진짜 어렸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이거를 네. 선물 받아 가지고 네. 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볼 네. 때마다. 네. 그냥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어머니께서도 절대 칼 이거 네. 베어지는 거니까 네. 이거는 펴지 말고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네. 예. 그래 가지고 와, 이걸 갖고 다니는데 진짜. 네. 근데 한번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뺏겼어요. 칼을 들고 다니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맥가이버가 쓰는 칼인데 어쩌고저쩌고 막 네. 하는데 네.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 예.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뭐요? 그 옛날에는 학교에서 그 칼 하니까 그 군대에서 하는 전투술인가 그런 걸 가르쳤다고 하던데요. 전투술이요? 뭐 교련인가 뭐요? 아 교련. 네. 네. 아, 전투술. 아 교련. 네. 교련 네. 가르쳤죠. 네. 아 총검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 약간 좀 군대에서 배우는 거를 좀 알려줬다고. 그것도 혹시 배우셨나요? 전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네, 네. 교련이 있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교련의 거의 끝물이라서 네, 네. 교련복도 이제 지급을 안 하고 네. 보급을 안 하고 네. 교련 내용에 있어서 뭐 총검술 이런 것도 네. 실습으로 배우지 않고 네. 교련 시간에 무조건 앉아가지고 그냥 자습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네. 저는 네. 이제 군 체험 자체를 네. 교련에서는 거의 못 하고 예. 마지막이라서. 네. 네, 갑자기 네. 생각났습니다. 그 교련 없었어요, 과목이?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그거를 학교에서 배운다, 고등학생 때인가 배운다라는 말을 듣고 맞아요. 좀 충격 먹었잖아요. 네. 네. 저희 때도 충격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아니, 어차피 그 한 5년 있으면 군대에 끌려가는데. 네, 예. 네. 교련을 왜 미리 배우지?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랬고요. 예. 네. 아무튼, 이 보이스카웃 안 했습니까? 보이스카우트 저 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쯤에 했습니다. 그러면 남색 네, 스카우트복 입었나요? 네. 그 예쁘죠, 사실. 네,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뭔 활동을 한지 기억은 안 나요. 네. 야영 안 했어요, 야영? 그런 것도 한 것 같은데 이제 막 거기서 막 뭘 엄청나게 뭐를 얻었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옷 딱 그 보이스카우트 딱 떠오르면 생각나는 그 옷 그 정도만 기억나고 야 크게 그런 건 없었던 저도 것 같아요. 저도 그 남색 제복 보이스카우트 옷이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그 또 약간 초등학생 때는 다른 어떤 그 그룹 활동 같은 게 있으면 되게 네, 네. 멋있어 보이니까 네, 뛰고 싶었는데 네. 초등학교 때는 입단이 안 됐다가 네. 중학교 때 입단을 했어요. 아. 중학교 때는 보이스카우트복이 약간 그 군복 같은 거더라고요. 네. 국방사. 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아닌데.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미리 입대한 느낌이었는데. 네. 그때 가서 중학교 때 이제 맥가이버 칼을 이제 네. 그 소지하고. 네. 했는데 야영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네. 이건 정말 조난당했을 때 쓰는 네, 거지. 네. 맥가이버처럼. 근데 네. 이제 딱히 평상시에 유용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저도 요즘도 그 뭐 이제 면세점 같은 데서 네. 지나가다가 그런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뻐 보입니다. 아 예. 그런 거 이제 남자들은 다 갖고 싶어 하죠. 예. 네. 통조림 따는 것도 좋고 특히 이제 그 제일 저의 마음에 들었던 거는 와인? 칼 끝에 네. 그 뽑는 게 있어요. 네. 양쪽에 뽑는 네. 칼이 있고 없는 칼이 있는데 그 조그맣게 뽑아서 이쑤시개랑 네. 아. 예, 이쑤시개랑 집게가 네, 있어요. 집게. 네, 조그만한 집게. 네. 그거 있는 게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친구들한테 야, 에이, 뭔지 알아? 네. 이쑤시개야. 그 돌렸었어요? 예? 돌렸었어요? 이쑤시개 왜 돌렸어요? 아니 자랑하면 줘봐. 그래서. 우리 때도 치과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야 예. 네. 자 다음은 문한솔님 거. 네. 90년대 쌍남자들의 장난감이라면 에어소프트건이죠. 예전에는 보호장비 없이 서로를 겨누고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쌍남자 같긴 하지만 위험하고 철없던 시절이죠. 이후에는 비비탄을 넣고 쏘는 그러한 장난감 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프트건은 뭐죠? 에어소프트건이 뭐지? 저는 이게... 비비탄 총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비탄을 많이 썼는데 네. 이후에 나왔다고 하니까 네. 어... 에어소프트건 아 그냥 비비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어 진짜 총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네 그 남자 소년들 네네. 진짜 이 총에 대한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막 컬트 커맨더. 네 몰라요. 땡카데미사에서 나온 컬트 커맨더 45 모릅니까? 네. 네, 네, 네. 어허 이럴 수. 베레타. 네. 베레타. 베레타. 모르나요? 어허. 네. 근데 네. 저도 그 저는 그냥 비비탄 총 갖고 이제 애들이랑 일찍 끝나면 이제 놀이터에서 그걸 쏘고 놀고 그랬었죠. 어. 네. 약간 비비탄 맞으면 아픈 정도의 총이었나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따갑고. 네, 네 따갑고. 네. 네. 그 얼굴 쪽에 쏘면 진짜 절대 안 돼. 아 그러면 큰일 나죠. 굉장히 그건. 위험한 총이었어요. 네. 그거랑 이제 장총이 나와서 M16 네, 같은 네, 거 네, 네, 네. 그런 건 안 썼나요? 아 그런 거 제 이제. 집에 돈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걸 좀 갖고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그거는 멀리 쏘는 거. 그건 정말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권총류는 네. 진짜 맞으면 따가운 네. 정도였는데 네. M16 그런 걸로 비비탄 네. 쏘면은 너무 세가지고 네, 예. 화력이. 네. 어 그거는 정말 네. 예. 같이 그 총싸움 놀이에 잘 안 껴줬습니다. 네.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제 비비탄 총을 갖고 많이 놀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그 막 그 뭐야. 저 뭐라 해야지 소풍 야영 그런 걸 가면 이제 경주로 많이 갔거든요. 저희 또 이제 경상도 있으니까 경주에 가면 이제 유수 호스텔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데 거기서도 막 각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학교 대항전 한다고 그때 또 제가 어릴 때 총싸움을 아니요 총싸움 아니고. 그때 이제 레이저가 또 유행했습니다. 레이저. 어. 그러면 이제 그 관광지에 가면 레이저를 파는데 네. 그 레이저를 사서 막 서로 이제 학교 애들끼리 막 이렇게 쏘고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막 빨리 숨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레이저 신라의 달밤 느낌으로. 그죠. 네. 그러다가 실제 싸움 나지 않나요? 근데 뭐 거리가 있어갖고 싸움이 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싸움 났다고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 엄청 추억이죠. 레이저로. 그렇죠. 레이저 전투. 경주 레이저 전투였어요. 저도 이제 경주로 네, 가던 네. 세대이기 때문에 수학여행 네. 같은 거. 네. 네. 가면은 쓱 그 도시에서 느껴지는 네,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저 교복은 어디야? 딱 네. 이러면서 쓱 네. 이제 그 호전적인 친구들이 네, 쓱 네. 이제 선발대로 네. 눈싸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쟁 발발하면. 뜰까? 그러면. 네. 저희도 이제 동원돼야 되니까. 네. 동원. 예, 네. 바로 이제 차출되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올카드 헌터님 거 소개했어요. 네. 쌍남자의 장난감은 레땡. 그 중에서도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레땡 밀레니엄 팔콘 보셨나요? 7,500개 피스로 조립하다 보면 하루 순삭이고요. 눈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쑤십니다. 인내심 없는 하남자라면 도전하기 힘든 진짜 쌍남자를 위한 장난감입니다. 아크릴 장식도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상남자 하남자가 왜 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막 조각은 엄청 많지만 엄청 크지 않아요? 저 실물 봤는데 진짜 컸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집에 있으면 빨리 갖다 버리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좁다고. 요거 갖다 놓으려면 집이 최소한 60평 정도 돼야 됩니다. 60평.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키덜트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네. 어른들이 어렸을 때는 못 사던 거를 살 수는 네. 있어요, 이제. 네. 살 수는 있는데 놀 데가 없어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장난감 통 해가지고 쌓아놓고, 네. 그 다음에 네. 아침에 일어나면 늘어놓고 이게 됐는데, 네. 어른들은 그건 못 하거든요. 그죠. 만드는 데까지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만드는 어떤 그 공간도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애기가 막 그, 이거 뭐, 밟거나 네. 집어먹거나 부수거나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고 네. 공간의 문제가 또 큽니다. 그러니까요. 애기일 때는 이제 어려서 이제 막 집에 놔둬도 괜찮았지만 이제 다 커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살 때까지는 그 와이프도 보통은 그 네. 오케이 해요. 얼마인데 네. 그래 사. 너 네. 어디다 둘 건데? 이러면 네. 거기부터 맞물리. 그러니까요. 네. 집에 놓을 데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신 방 책상 위에 놓든가. 네. 거실로는
거실로 나오는 건 꿈도 꾸지 말라는 그죠.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야. 이거 이런 거 스타워즈 쪽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또 스타워즈 세대가 아니라 갖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스타워즈를 알지만 막 그렇게 좋아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스타워즈 세대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스타워즈에 나온 이런 거를 네. 뭐 사고 싶다 이런 욕구는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 보이고 일단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야, 이런 건 진짜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우리. 우리나라는 스타워즈 아예 그 인기도가 너무 낮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은하 노트 때 은하 노트 10 나왔을 때 그때 스타워즈 에디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에디션이야? 그 당시 이제 그 에디션 나오면 사람들이 막 진짜 불티나게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야 이거는 일단 에디션이니까 사볼까 해서 이제 홍대에 있는 홍대에 있는 삼땡 스토어에 가서 이제 예약 전화까지 해서 예약을 걸어서 이제 샀거든요. 네. 근데 사고 나니까 막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거예요. 물량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심지어 이제 영상까지 올렸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아 난 안 살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그 스타워즈 관련된 게 한국에서는 그냥 모든 걸 해 콜라보나 이런 걸 해도 제일 인기 없는 나라이다. 맞아요. 예, 네, 한국에서는 이제 안 된다. 예. 네. 스타워즈가 뭐 이제 네. 지금 이제 거의 시리즈가 네.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새 시리즈에 대한 소문만 들려도 네. 미국은 난리가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스타워즈를 막 300번 봤다는 덕후들도 많고 네. 막 네. 덕후의 상징 뭐 그런 쪽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우주 활극에는 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우주 활극보다는 이제 네. 재벌가 이야기나 네. 조폭물 이런 것 네.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거. 그렇죠. 네. 좀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건지. 그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우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굳이 뭐 우주에서 뭐 벌어지 땅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네. 우주까지 가서 뭐 내가 네. 그거 생각 써야 돼? 이런 네. 느낌이고. 네. 네, 근데 네. 이제 스타워즈는 정말 우리나라에선 잘 안 됩니다. 네,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요런 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영화나 이런 게 좀 발전하면서 그나마 이제 조금 그래도 SF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덕후들이 있긴 있는데, 네. 압도적으로 적은 나라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 빔샤벨. 그 빔샤벨? 예, 그 전자칼. 네, 예. 그걸 윙 하는 거. 네. 나오는 거. 네. 네. 그건 참 좋아해가지고 그 미국 한번 놀러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장난감 가게들이 많은데 네, 거기 네. 딱 그 이 장난감 칼, 네, 네. 레이저 칼의 그 종류가 여러 네.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싹 다 사왔어요. 야, 네. 이거를 네. 오,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딱 버튼 누르면 하면서 이제 지금 또 갖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있죠. 네. 아 진짜요? 있어요. 옷장 안에 넣어놨는데. 네. 그거 근데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이 기니까 네네네네 긴 짐에 붙여야 된다고 네, 네 비용 더 내고 이야 야,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거기 있는 걸 다 사오셨을까 일단 거기서 좀 추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부터 애기들이 그거 갖고 노는데 저 혼자 네 혼자 열어봐가지고 이걸 대면은 소리가 나요 진짜요? 네 쳐져요 칼싸움 하듯이 오 그거는 좀 끌리는데 네 그거는 어머니한테도 한번 해보셨어요 어머니한테 칼 사왔다 그러고 이렇게 탁 이렇게 아 어머니 옥체에다가 네. 아 그건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걸로 뭐 근데 보여는 드렸어요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칼을 네. 두 개를 네. 이제 네. 그 들고 네. 네. 부딪히면 소리가 서로 난다 아 칼끼리 네, 깜빡깜빡하면서 주사장 네. 주사장 네. 이거는 네. 보여드렸죠 네 어머니 제 칼과 어머니의 칼을 한번 싸워보시죠 그래서 어머니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성재야 건강만 해다오라고 예, 네. 어머니에게 보여준 애 효자다. 그쵸? 네. 네. 보여드려야죠. 예. 효도류 검술. 네. 근데 되게. I'm your mother. 어이없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막 예. 소리 난다고. 차시장! 차시장! 이러면. 자, 그러면 구민수님 네.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예. 구민수님. 얼마 전 인터넷 직구로 RC카와 드론을 샀어요. RC카는 3,000원, 드론은 10,000원으로 가성비 아이템이었네요. 어, 이렇게 싸요? 드론은 화질 엉망이지만 영상 녹화도 가능했고요. 몇 달간 재밌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배송비도 무료였고 가격도 저렴하니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이들까지 가지고 놀만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싸요? RC카 3,000원?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시절 그죠. 가격인데 이거 아마 그 알땡 네, 태땡 이런 데서 산 게 아닐까. 네. 이거 바이럴인가? 아,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런 저렴한 게 있죠. 예. 야, RC카 갖고 놀아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아, 저는 어렸을 때 RC카는 꿈도 못 꿨어요. 아, 그리고 비쌌죠. 그 기술 자체가 네, 예. 이게 지금 뭐 웬만한 혁신 기술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무선으로 네. 이 작은 차가 슉 하고 빨리 움직일 수가 있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산다는 건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꿨어. 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게임했죠. 이제 리볼브인가 그때 막 컴퓨터 게임 있었는데 막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아저씨들 갖고 노는 거 구경만 했죠. 그렇죠. 네, RC카 같은 거다. 네. 드론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아 리볼트 아직도 대단해요. 어떻게 드론 저런 게 있지. 네. 그래서 야 드론 요즘 진짜 너무 좋아갖고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드론은 저도 한번 취미를 한번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한국은 날릴 데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군사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힘듭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가면 그래도 이제 좀 넓거든요. 그 날릴 수 있는 지역들이. 근데 한국은 거의 다 이제 날릴 수 없는 곳이라 갖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드론으로 말벌집 제거를 한대요. 그러겠네. 그런 거 하면 좋겠네. 야, 그거 갖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날개 그 바람 엄청 세거든요. 네. 이제 그 말벌집 근처 가서 그거 막 갖고 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아, 드론에 화염 방사기를 달아서 간다고요? 그거는 좀 큰 드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정말 유용하네요. 네. 또 남자들이 또 그런 이제 쓸데없는 거 하는 것도 재밌어 하잖아요. 네. 쓸데없는데 이거는 또, 도움도 되니까. 그죠. 네, 예, 예. 군사용 드론 같은 거는 무섭더라고요, 진짜. 네. 예. 인터넷에서 가끔 보는데. 야, 그럼 그거는 드론이라기보다 진짜 거의 무기잖아, 무기. 터미네이터 그거예요, 진짜. 사람이 네. 숨어 있는데 그러고 유우 하고 찾아와서. 예, 예, 예. 예. 무섭습니다. 야. 아무튼 그렇고 다음요. 김영민님, 쌍남자의 장난감으로 요즘 제가 땡튜브 보고 있는 배틀봇 추천합니다. 함정이 설치된 작은 경기장 안에 RC카 여러 가지 무기를 달아 한쪽이 파손되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거 완전 쌍남자의 장난감이죠. 이게 뭐야? 배틀봇? 이게? 이게 뭐죠? 배틀봇 이걸로 RC카 같은 거 부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RC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투 네. RC카처럼 운영을 해서 네. 싸우는 거죠. 그럼 이건 빌런 아니에요, 빌런? 서로 이제 부수는 거죠. 이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죠. 아, 그냥 아, 야, 근데 이 야. 근데 이제 사람이 탄 채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안전하고 네네네. 돈만 깨지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경기장 안에다가 여러 가지 부비 트랩도 좀 만들어 놓고 네. 그래가지고 한쪽 차가 네.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될 때까지 싸우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김영민님은 네. 영상으로 그냥 보고 있다. 네. 그런 네. 대회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무기 달아가지고. 네. 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땡튜브로 많이 보시는 것도 이런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양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 덕후의 정도가 엄청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재밌는 걸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자극적이겠네요, 그죠? 그죠. 부서지고 막 그러면 네. 그 보는 사람들도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저 가슴 아프다. 저거 진짜 돈 많이 들였을 네. 텐데. 네, 네. 그리고 차들 막 박살나고. 네. 그래요. 추천 감사드리고 네. 다음요. 이수영님, 78세 저희 아버지는 형사 출신이신데요.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고구마 줄기입니다. 고구마 줄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즐겁게 까고 계세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한참 고구마 줄기 까다가 기분 좋아지시더라고요. 쌍남자 중에 쌍남자, 형사 출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구마 줄기 이색 장난감으로 추천합니다. 고구마 줄기요? 이게 무슨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수갑인 줄 알았어요. 수갑.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수갑. 아니 일단 형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경찰 그 장비잖아요. 막 뭐 무전기 수갑. 그래서 예 네.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수갑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수갑 꺼내면 기분이 좋아지시더라고요. 뭔가 그 형사 출신인 게 맞잖아요. 네.
나는 음팔, 음팔찌 수감만 봐도 이제 도파민이 터진다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제가 지금 고구마 줄기를 어떻게 그 네. 까는 건지 좀 찾아봤는데 네. 네. 아 이게 네. 벗기면은 네. 아니 그럼 자색 자색이었던 게 네. 초록색으로 바뀌네. 아 이거 고구마 줄기랑 형사 출신이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형사 출신이신데요. 이거를 네. 빼면 네. 어 약간 상남치처럼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마 네. 저희 78세 아버님께서는 네. 형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터프한 네. 분이다라는 걸 깔아놓고. 야, 네. 차라리 다른 걸로 이제 약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 네. 막 총 이런 거. 좋잖아요. 어, 은퇴하신 다음에는 이제 총을 반납하니까 네. 이제 뭐 수갑 정도 하나 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미국 다녀오셨는데 밀수해서 총을 갖고 오셔서 집에서 몰래 꺼내 보십니다. 남들 밖에 나가면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만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뭐 총. 네, 저희 아버지 진짜 쌍남자이시지 않나요? 이러면 뭐 소개도 안 되지만 네. 예를 들면 소개도 안 되지만 네. 편집도 될 거고 네. 여러 가지 관문이 있죠. 네. 아. 허들을 다 넘을 수가 없어요. 아 이런 거는 근데 시청자, 어차피 청취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한 세 번 정도 걸음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허구니까 허구니까 네 허구여도 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네. 저희가 아. 걸음 장치가 있죠. 아 방송이 좀 네. 빡세네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오히려 이런 거는 그 네. 안 걸러졌을 때 걸음장치를 네. 해야 될 사람들이 까여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희 눈앞에 왔다. 네. 그럼 이제 작가들이 네. 이제 네. 한 번 안 걸렀다. 그다음에 제가 모르고 읽었다. 네. 그런데 PD가 네. 방송에 냈다. 네. 이게 층층이 까이는 겁니다. 야. 네. 빡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수갑 차요. 네. 네. 그럼 아버지가 와서 제가 채워드리면 안 되나요? 예. 네. 78세 아버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1Q84님 거 소개해주세요. 아, IQ84구나. 네. 저도 모르게 1Q84인 줄 알았네요. TV에서 임시완 씨가 큐브 빨리 맞추기를 개인기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33초 만에 맞추는 게 멋지더라고요. 작은 큐브를 무심하게 드륵드륵 굴려주면 뽑나요. 큐브야말로 지속, 지적인 모습 뽐내기 좋은 가성비 장난감입니다. 숙달된 실력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큐브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추실걸요? 어. 아, 큐브가 은근히 어렵죠. 어,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보통 그, 어, 내가 혹시 천재인가? 뭐 이렇게 네. 스스로 의심할 때도 있고 네. 부모님들도 이제 네. 어, 우리 애가 혹시 천재인가? 이렇게 하는데 네. 어느 순간 그런 걸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저는 이 큐브를 맞추면서 아, 난 절대 천재가 아니다. 네. 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근데 큐브도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큐브도 이게 공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맞추는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이렇게 돌리는 큐브보다 막 그 큐브치즈 있잖아요. 아. 그런 게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 네. 거 술안주로 먹을 먹는 이제 한 입에 싹 들어가고. 네. 예. 그런 게 이제 맛있고 이제 유용하죠. 네. 그렇죠. 큐브 그런 건 안 맞춰도 되잖아요. 그냥 까서 그렇죠. 먹으면 되니까. 큐브 스테이크. 네. 아 큐브 예. 스테이크. 네. 어. 옛날에 그 얘기한 그 큐브 네. 치즈는 브랜드 아니에요? 땡큐브? 브랜드예요? 그 빨간 소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빨간 소 그 뭐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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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큐브 맞추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고심고심 해가지고 어쩌다가 네. 한 번 안 성한 적 있고 네. 그 다음에 공식이라는 거 머리에 생각할 수가 없고 네. 쥐가 나는 느낌이 확실히 딱 들었어요. 아 쥐. 예. 아 이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다 맞춰가면 또 뭐 한계가 틀려져 있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 큐브 비슷한 거 그게 있었거든요. 피님 그 우리 옛날에 십자가 같은 거 장난감 있었잖아요. 뭐 뻑뻑인가 뭐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 십자가로 된 걸 요렇게 막 이렇게 막 척척이 아 척척이 아 척척이 그래가지고 이제 뱀 만들죠. 네, 제일 막 뱀 난이도 만들고, 낮은 게 뱀 대가리만 네, 꼬아가지고 만들고 공 만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노는 게 재밌었죠. 예. 네, 뱀 만드는 게 이제 1단계고 네. 2단계가 공 만들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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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이 그렇죠. 근데 그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것도 뭔가 이제 뭐 저작권 문제 막 이런 게 있었나? 한순간에 아, 무단으로 수입한 것이다. 네.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척척이라고 부르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그냥
어디 가면 있었어요 항상. 네, 네. 친척집에 거의 있고. 집에 거의 하나의 필수템이었죠. 필수템. 스네이크 큐브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아 이름이 스네이크 큐브예요? 네, 그렇다. 정확한 명칭이. 네. 근데 왜 척척이 됐지? 그냥 이제 그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네. 네. 야, 얘가 좀 야매로 이렇게 수입하면서. 아니, 바꿔서. 그건 모르죠. 아, 더 확인해야 돼. 예. 확인하는 거. 근데 아무튼. 큐브 저는 예전에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네. 박살을 내서 네. 다시 맞춘 적 있어요. 그거는 약간 조금 인성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 네. 나는 절대 네. 머리로 뭐 이렇게 네. 그 고도의 네. 뭐를 하진 못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안 되고 너무 약이 오르니까 그냥 네. 팍 하고 부서가지고 야 예. 얼마나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그걸 부실 정도로 그렇죠. 야 자 그러면 네. 이썹은 뭔가 이썹님 거 소개했어요. 네. 남자들의 장난감은 악력기죠. 운전할 때도 TV 볼 때도 계속 딸깍딸깍하면서 만지작대면서 혼자서도 잘 놀게 되는 장난감이죠. 쌍남자의 전완근 자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난감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악력기에서 호두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악력기 옛날에 악력기 같은 거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집에 악력기 이렇게 갖고 놀고 하는 거. 저도 차에 있어요. 차요? 네, 근데 이제 악력기라는 게 이제 네. 쓰다 보면 네, 네, 네. 그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네. 이제 이게 결국은 너무 쉬워지거든요. 네. 네. 그게 한 일주일만 해도 아무리 센 악력기여도 네. 결국은 정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찾아서 네. 진짜 센 걸 한번 샀거든요. 네. 안 쓰게 돼요. 너무 이게 안 돼. 운전하면서 네, 보통 쓰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운전할 때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네. 가끔 차에 타는 사람들이 이거 네. 와 이런 걸 하는 거야? 네. 물어보면 아 가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야 여자 꼬실 때? 뭘 꼬셔요? 옆에 타면 그걸로 어떻게 꼬셔요? 오빠 이거 돼? 이러면 되지 이거. 되지. 네. 허세용 네. 이걸로 매력 어필을 한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악력으로 네. 플러팅을 어떻게? 뭐? 다음 사연 엄청 자랑하셨는데. 아, 와, 씨. 사진이라도 띄워드릴까? 이야. 야, 피규어 엄청 많으신데? 이런 건 맨 앞에 놔둬야지. 피규어 20대 초반부터 모으다가 틈만 나면 버리는 어머니 탓에 독립하고 네.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는 아내 눈치가 보여서 한동안 자동차 트렁크와 본가 창고 동생네에 옮겼다가 네. 지금은 비싼 한정판만 놔두고 나머지는 어두운 창고 속에 보관 중입니다. 야 3천만 원. 아내가 이게 얼마냐고 묻길래 비싼 건 150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 해외 주문 제작까지 한 게 있어 6,700만 원?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피규어는 전시용이기 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간격도 뛰어나야 예쁘고. 네. 야. 보니까 플스5도 몰래 샀네. 네. 짬바가는 거 보니까. 네. 야.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쓴 돈만 3천만 원 가까이 된대요. 6,700만 원대가 어떤 걸까? 좀 큰 거지 않을까? 큰 거? 요즘도 아키하바라가 다 있나? 요즘 또 있죠.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가 그 지역 이름 아니에요? 아키하바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런 가게들이 네. 아직도 있나? 밀집된. 왜냐면 그때 라디오 센터인가 라디오 시티인가 라디오 네. 센터는 여기구나. 네. 라디오 시티인가 뭐 그거 건물들이 건물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아직 근데 일본은 또 이런 문화가 되게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요새 인싸들 장소라고요? 덕후의 성지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는 어디지? 근처겠죠? 여덕이는 또 이케부쿠로야? 왜 그게 나눠져? 여덕? 왜죠? 남덕, 여덕. 거의 가본 게 거의 한 7년 전이고 막 이러니까. 야 나중에 메이드 카페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구경하러. 같이 가실래요?
가면 진짜. 어, 왜, 왜, 왜요? 영상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웃길 것 같아. 그니까. 같이 가. 제발 네. 같이 가. 네. 네. 메이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몰래, 몰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있나 이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어, 생겼다고 네. 들었는데. 막 홍대 이런 데 생겼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논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 정복기 이런 걸. 우리나라 정서랑 맞나 근데 그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궁금하긴 합니다. 왜 좀 가라 그런 거야 다들 나 보고? 그건 불법 아니지 아닌 거지? 합법이 합법. 네, 그거는 그런 업소가 아니에요. 혹시 업소만 가시는 거 아니죠? 꼭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 배송제 텐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있어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올케어 치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스포츠, 상남자의 운동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지 추천해 주시고 네. 자, 사연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재밌었습니다. 상남자의 네. 스포츠는 볼링이죠? 볼링? 아,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좀 볼링 좀 배워갖고 한번 잘 쳐보고 싶습니다. 예. 네. 어, 이썹 잘 쳐요. 아, 저는 이제 제일 멋지고요. 약간 조금 이제 볼링 또 연습하면서 이제 어제 보니까 성진님 약간 좀 그 퍼포먼스가 좀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어, 이썹이 혼나면 네. 잘하는 타입. 아, 저요? 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성진님이 막 이렇게 들고 막 공 들고 이렇게. 아, 제가 딱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예고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예고 홈런 같은. 네. 예. 야, 그래서 좀 멋있는데 이 생각했죠. 자, 어쨌든 다음 회식이나 또 다음 방송 때 뵙기로 하고요. 자, 네. 9월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 배송제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young. 펀의 노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이폰 보고 오겠네. 그죠? 저희 다음 방송이 언제죠? 아, 잠깐만. 그리고 얘기 좀 해줘요. 오빠 진짜 저렇게 하고 못 쳤잖아. 네? 내가 훨씬 잘 쳤잖아. 뭐라고? 내가 훨씬 잘 쳤잖아. 여기 증인이 몇 명인데. 아니 근데 성진님 생각보다 아니 그 공이 가는 방향 치고는 엄청 잘 치시는 것 같아요. 휘어서 아니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니 가스라이팅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깨 동무를 너무 많이 아니 작가님 또 되게 잘하시는데요 성재님 아니 그 치는 그 아니 치는 방식에 비해서 좀 잘 친다랄까 네 좀 진짜 아니,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진짜 내가 훨씬 난 138 쳤어 그래서 장비가 있어. 3 게임은 조졌잖아. 그래도 3 게임 내가 오빠 보면 잘 쳤잖아요. 내가 아, 진짜요? 3판 2승을 두 번을 내가 잘 쳤는데 네. 자기는 계속 세 번째 판도 내가 못 쳤냐? 스페어라서 아니. 합산 안 된 거 아니야? 진짜 제일 오빠가 한 번 제일 잘 친 게 112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잔소리 엄청 해. 너무 갈고 잔소리하니까 다들 잘하잖아. 유희관이랑 같이 붙여놓으니까 쫄아가지고 네. 유희관 친 다음에 못 치겠다고. 네. 아 근데 희관님 너무 잘해. 세 번째 판 판연이 나와. 너무 잘하셔. 야. 내가 유희관이랑 붙으면 유희관이 좀 약해지잖아, 그치? 네. 어 신기하게도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안 밀리니까. 네. 자꾸 이거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유희관을 너프시키는. 배들갑 네. 너무 심해. 저렇게 후대갑은 다 떨어놓고 진짜 못 쳐. 팀이 이기게 하는 거지. 네. 그럼 꼴찌 여러분 아까 지나간 건 일주어 터입니다. 일주어 볼링하면서 지나갔어. 네. 일주어 터. 마지막 핀 하나가 흔들거릴 네. 때는 쿵. 네. 네. 진짜 떨어졌어. 그러니까 한번 쓰러졌어. 내가 좀 그 효과가 있더라고 효과. 아 시. 9월에 만나는 거죠. 언제죠? 다음. 9월 26일. 아 9월 26일. 예은이는 밥 좀 더 먹자. 네? 응? 볼링하는데 희마리가 너무 없어. 아 예은이랑 지혜는 둘이 붙어 있는데. 예은이는 진짜 정확하게 가운데로 공이 가는데 공들이 커튼 열듯이 뽕뽕뽕 뽕 하고 양쪽에 두 개 남아. 커튼 볼링이야. 이렇게 희마리 없어. 누가? 파랑. 아, 네. 어 근데 어깨 어제 세 번째 판 진짜 어깨 아파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깨 빠진다면 어깨가 아파. 어 어제 안 왔어. 안녕하세요. 어제 안 왔어. 네 장염이라. 장염? 5일째 아무도 못 먹고 있어. 살이 빠진 것 같아. 3kg 빠졌나? 어 50 여기가 몸이 근손실. 장염이면 소주로 소독해야지. 이게 완전 아저씨 아니야 이거? 고춧가루로 써줘요. 그러니까.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아. 뭐야? 사진 찍는 데잖아. 아까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저도 똑같이 잡고 있어요. 그게 뭐야 인간 지네야? 네. 다정해 보이네. 아 너무 다정해서 싫다. 이쏨님. 아 진짜. 오우 씨, 나 찰 뻔했어. 뒷받침이 앞뻔했다. 안 해, 다시. 네, 이거 아까 이거 찍었잖아. 안 찍었어. 안 찍었다고? 네. 한번 더. 뭘 더해? 그럼 제가 할까요? 아니? 아 왜 안 해?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사실 찍었어요. 형, 누가 형의 배에 손을 댄 게 얼마만이야? 형의 배 실제 터치한 게 얼마만이야 누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장염 걸려도 볼링은 칠 수 있잖아. 아 완전 누워있었지. 어? 완전 누워있었지. 5파운드로 하면 돼. 재밌게 놀았더라? 아니 저렇게 말로 엄청 갈구면서 자기는 80몇점 90몇점 밖에 못 쳐. 아 개못치네? 개못쳐! 볼링 못해요? 아니 112 쳤어. 한번 112 쳤어. 한번 112. 볼링 의외로 못 치네 형? 어제 퍼포먼스가 좋아. 어제 세 번째 판은 막 이거 해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 계속 이렇게 세 번째 판은 아 뭐야 왜? 스페어를 다섯 개 잡았는데 다 스페어 잡은 다음에 두 개. 아 이거 이러고 막 아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래. 왜 뭐 취했어 어제? 어제 또 아니야 어제 술도 많이 안 마셨어. 어제 근데. 젊은 분들이랑만 놀아서 힘들었고 어제 주당들이 안 와가지고 아 맞아 어제 술 별로 안 먹었어. 어 웬일로 어제 안 먹었어요? 어제? 어제 멀쩡하게 집에 왔어요. 나랑 녹색이 안 갔구나. 곱창만 너무 많이 먹었어. 곱창 먹느라고 술을 못 먹었어. 아, 나 누워가지고 이렇게 죽먹고 누워있는데 카톡이 계속 오는 거야, 단톡방에서. 막 너무 신나서 어디서 만나요? 뭐 가고 있어요? 막 아, 진짜. 잠깐 나갔다 올 뻔했어. 뭐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폰 16은 근데 좀 무겁지, 이건? 조금 한 5g. 5g? 5g 정도. 15보다 한 거의 20g 무거운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전문가가 5g이잖아. 아, 아니 저도 듣기로. 아니, 무게가 중요하더라. 다음에 방송 때 같이 바꾼 상태로 만나요. 어, 그럴 수 있나? 그때 아마 한국에 나왔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냥 추측하기로. 그럼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은 거네? 그죠. 효도 타임. 네. 효도는 내년. 내년. SE4세대. 뽑아 나온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다녀와. 몇 안 되는 유부남 클랜이어가지고. 털에 뿌리면 돼. 뭐야 이거? 헤어 퍼퓸.
어, 감사합니다. 나 이게 딱 잘 맞는. 아, 이게 그거구나. 파리. 항상 외국에 나가면 잊자고 선물을 챙겨오는 고마운 형.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배텐 모든 멤버들이 다 그거니까. 코로나 끝나고 바로 장염 걸리는 분들이 많대요. 왜? 신체 밸런스가 엉망인 상태니까.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예, 제가 코로나 끝나고 신난다고 막 고기랑 아.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바로 이제. 지금도 그럼 계속 죽 드셔야 돼요? 어제 오늘 점심까지 먹고 죽 먹었고요. 근데 어제까지는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럴 때 매콤 낙지죽으로 조져야 돼. 지지면 돼 속을. 아니 진짜 본 중에 가끔 이거를 죽집에서 팔아도 돼 싶을 정도의 맵기가 있어가지고. 나 그 홍게죽. 홍게죽 좋아. 홍게죽 괜찮아. 그 홍게죽 게살 추가 두부랑 좋아해. 그거 3만 얼마 아니야? 2만 원? 2만 얼마인가? 아플 땐 먹어. 은근히 허약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잔병 치레가 많아가지고 골골백세라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겠지 뭐. 매콤 낙지죽 이런 걸 딱 해가지고. 나는 그 반반 쭉 좋아. 반반 쭉. 그거 진짜 맛있어. 그게 뭐냐. 삼계죽이랑 불닭죽. 두 개 같이 준 동고에다 이렇게. 그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거기다 장조림을 추가하면은. 그치. 이만한 거. 큰 거잖아. 큰 거. 생겼어요, 최근에. 그 옛날에 닭죽이 사라지고 삼계죽에 완전 매콤한 닭죽이 들어간 반반죽이 새로 생겼어요. 그럴까?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진짜. 뵙겠습니다. 나 진짜 살 빠졌어, 오늘. 어, 빠졌어. 완전 초단기 다이어트.